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5월 29일 오후 영상인데요. 이재명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정이 그냥 똥을 씹어 잡순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차등 지원을 수용한다.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협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왜 이렇냐. 21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한 게 없어요.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출석부터 월화수목 뭐 금금금을 재판을 댕기는 이 이재명이 한 게 없다 보니까 낯이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하나 칼을 뽑았으니 물어도 썰겠다라는 식으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197표의 찬성과 반대 111표 그것으로 부결이 되면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이런 최악의 국회를 경신해온 21대 국회 마감을 끝으로 또 21대 국회는 더 최악으로 치닫을 거니 뭔가 하나를 남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뭐 민심 정치 이런 뭐 거부권 불통 이런 것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몰아치고 있는데 울고 있습니다. 울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울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올 게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6, 7월쯤에 판결이 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하죠. 왜? 불체포 방탄을 해야 되는데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과연 밀어줄 것인가? 근데 뭐 조국혁신당 지민 비조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 이런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겠죠. 또 이화영의 1심 선고가 6월 7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가장 윗선이었던 이재명의 8월쯤 선고가 또 예상이 되고 있죠. 복잡합니다. 지금 이재명 거대 야당으로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지금 유리판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그러니까 전국민 차등 지원을 하겠다. 이게 5,100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부 다 이제 25만원을 살포한다면 12조 7천억이 됩니다. 12조 7천억. 그러니까 뭐 뭉뚱그려서 13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죠. 제가 중학교 말쯤에 이 경제에 대해서 기본 구조가 나오는데 이재명은 경제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의 댓글이 이재명이 중학교 안 다녔어요. 검정고시로 대학 갔습니다. 이런 또 아픈 말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경제의 기본 구조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담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고소득층 매칭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의 이상은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를 부담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이제 민주당을 찍어주는 그 계층에 돈을 뿌려 대겠다. 이것은 다음 대권을 위해서 표를 사겠다라는 이야기죠. 나라 형편이나 장래 따위는 생각하지 않죠.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익금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고 정계 은퇴를 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속 미는 이 검은 속내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실 이 25만원 지원금은 최악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밀튼 프리드먼.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푼다는 건 이코르 물가 폭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용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간의 협치 없이 이재명은 지금 아직도 대선에 대한 불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용산 대통령과 다이렉트로 지금 이야기 중입니다. 너는 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의회에서 협의가 없이 다이렉트로 자꾸 대통령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죠. 이거 4년 전에 선거 직전에 한번 있었던 이슈입니다. 코로나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그 시기라서 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자 이야기에 대해서 뭐 상위 30% 빼고 하위 70%만 주자 이런 식으로 돈을 풀어 제꼈던 기억이 있죠.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계층 이거 여러 번 받았을 거고 딱 한번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 그래서 한 가구당 100만원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최상위층은 또 제외가 되기도 한번 했었는데요. 대부분 재난지원금 받아서 소고기 몇 번 사 먹고 공짜라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소고기 사 먹는다고 소고기 사 먹으러 가는 그 식당에 한때 뭐 자영업자들에게 웃음꽃을 피게 하는 특수를 누리기도 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소고기 먹는 건 좋은데 이거 나중에 어찌 될까 조금 두렵긴 하다 이런 말도 있었죠. 사실 그때 소고기가요 지금은 소 한 마리 값으로 내 어깨에 올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고물가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강탈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딱 4년 전의 일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냥 돈 찍어서 이제 비행기 위에서 이제 돈 뿌리는 거죠. 돈을 뿌렸죠. 이때 나타났던 게 어떤 겁니까? 역대급 부동산 폭등이 일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동산 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부동산이 폭등해서 돈방석에 앉았고요. 집, 땅 없이 전월세 살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죠. 벼락거지. 그래서 이 이생에 그냥 완벽히 가난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듯 계층 간의 그 사다리는 거의 박살이 나는 상황까지 왔죠. 이때 부동산을 뭐 영끌해서 구입했던 사람들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영끌했던 사람들은 벼락거지를 탈피해서 영끌거지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숫자가 무려 16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고 지옥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 4년 전에 이렇게 풀어 제꼈던 포퓰리즘 때문이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돈 풀어 제끼면 2년 뒤에 더 작살 난다는 걸 아는 사람이 현재 5,100만 대한민국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80%는 아나 몰라 지금 25만원 요거 너무 좋아 이러면서 지금 25만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고물가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구조가 완벽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밀튼 프리드먼의 이야기죠. 돈이 풀리면 반드시 인플레가 온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것.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바로 돈을 풀면 물가, 부동산을 포함해서 오릅니다. 그런데 돈이 흔해져서 생긴 인과응보죠. 인과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밀튼 프리드먼이 꿰뚫어 봤죠. 이런 것을 지금 모른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 상식의 그 선이 아주 떨어졌다. 하향평준화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20%의 사람들은요.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정부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들. 왜냐면 부동산을 들고 있으니까 부동산이 폭등할 거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취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80%의 사람들은 실질적인 소득이나 실질 자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전보다 더 가난해 굴레. 그러니까 더 삶은 양극화된다는 거고 이 25만 원이 2년 뒤에는 내 삶을 양극화시키는 거기에 80%의 희생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25만 원 받아서 소고기 먹고 기분 내면 몇 년 뒤에는 소 한 마리값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곧 나라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날 겁니다. 탄핵으로 말이죠. 이재명이 그 법원 판결로 출마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른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계산으로 기승전 탄핵을 외치고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거부권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의 제일 요구 퍼레이드가 의회와 국정을 멍들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전국 모든 이슈마다 민심, 기승전 민심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기승전 탄핵을 목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요, 그 민주당이 내놓는 법안들이나 뭐 이렇게 폭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존하는 정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먼저 그들이 이야기하는 특검의 수정안을 먼저 발의한다든지 국민들의 민심을 여당의 바람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현명함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죠.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며칠 전 이준석이 앞으로의 보수가 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는 이슈가 뜨면 그 이슈를 파이팅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감옥 보내기에 바쁘다. 정작 감옥 하나 못 보내면서 그러면서 감옥을 못 보내는 이유를 찾아서 또 남을 비방하고 그 사회의 뭐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자가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쓰레기 같은 말이라도 담을 부분은 담아야 되겠죠. 지금 여당은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고 전환시켜서 재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이 여권을 판단함에 있어 민생을 돌보는 당이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씌울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지금 현재 사법부에 달려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와 징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재판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속히 종결시켜야 됩니다. 정치 판사들을 법원에서 축출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제도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노정이 노태한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법원에 머무르고 있죠. 그렇게 못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유전 무죄에 이어서 유권 무죄까지 보태질 겁니다. 사법정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법원은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다시 돌아와 생각해보면 한 놈의 빌런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법카로 잘 살아왔죠. 공짜 밥을 먹으면서 공짜 밥 있습니다. 구치소 공짜 밥이 어울리는 그 사람을 사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기능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김영은 TV였습니다.